세상, 황희가 왜 이런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걸까요? 예. 근데 서달이 누군데요? 대단한 서달이 황희의 사위고 영조편서 서선의 아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황희가 지금 이 사건의 중심이라는 얘기가 큰 사건이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좌의정, 네.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감이죠. 총리와 네. 그다음에 형조판서,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에 그 관련된 네. 그런 어떤 인물이 사람을 죽인 사건이었습니다. 황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사위가 살인범이 된 겁니다. 이거 수습을 하려고 나섰는데 마침 신창현 출신의 아주 친한 사람이 있었어요. 다름 아니라 맹사성입니다. 자기가 좌의정이고 우의정으로 있던 맹사성이 바로 그 신창현 사람이에요. 그래서 맹사성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. 이걸 좀 선처를 해달라. 맹사성은 청백리인데? 그러니까요. 맹사성은 청백리. 맹사성 청백리. 청백리 황이 청백리 맹사성 그러니까요. 오늘 한번 한번 보자고요. 그래서 맹사성이 이제 이 저 표은평의 형을 불러다가 동네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. 이렇게 압력 겸 청탁을 한 거죠. 그냥 시끄럽게 굴지 말아라. 네, 그래놓고는 이제 신창현의 현감한테 또 이제 이걸 잘 선처해라. 이렇게 또 압력을 놓고 이렇게 되니까 신창현 그 옆에 있는 그 저 온수현, 대흥현, 직산현 인근 고을의 모든 현감들이 다 발벗고 나서 가지고 서달 구출 작전을 펼친 거예요. 야, 이거 참. 네, 여기 이제 막 넘버 3가 구명을 네, 하니까. 막 압력 넣고 청탁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 형을 달래서 사화장. 사화장이 뭐예요? 이제 합의. 개인들이 사가 네. 화해를 했다는 이런 문서입니다. 합의문 요즘으로 치면. 네, 그렇죠. 그 합의문을 써주고 이 사건의 진범을 서달의 종의 소행이다. 아, 바꾼 거예요? 네, 이렇게 해서 범인을 바꿔치기 해서 무마를 한 겁니다. 그런데 이때는 사형에 그 상당하는 범죄가 일어나면 꼭 왕이 이걸 보게 돼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세종이 이 조서를 다 살펴본 겁니다. 근데 세종이 보니까 이거 어긋나는 점이 있다. 이거 이상하다. 해가지고 재수사를, 의금부에 재수사를 명령하죠. 딱 걸렸네. 그 결과 이 모든 전말이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. 아니 근데 이 얘기 네. 왜 이렇게 익숙하죠? 이게 전혀 이렇게 낯설지가 않고 그러니까요. 왠지 근자에 많이 봤던 그쵸. 그런 이야기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? 짧은 몇 줄 안 되는 사건인데 이건 거의 지금 영화 한 편 본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네. 당황스러운 게 정말 저희가 알고 있는 황희정승이 맞는 거예요. 그러니까. 네. 황희정승이 이렇게 개입한 거예요? 이런 데에 네. 황희정승이 연루가 되어 있다라니까 너무 충격인데 살인범을 바꿔치기 한 거잖아요. 정범을. 그럼 그렇죠. 범인 은닉죄가 되는 거죠. 그렇지. 등등 해갖고 이거는 중죄 중에 중죄. 변호사님 그럼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후대 우리들이 받았던 황희정승에 대한 이미지로 받는 충격 같은 거는 어떻게 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?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어요? 너무 힘들었어요. 지금 이 당시